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에는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뷰티 메이크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재미로 볼 수 있는 립스틱만으로 피부부터 풀 메이크업까지 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재미로 보는 영상이지만 저의 목표는 그래도 예쁘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거는 립 팔레트예요, 여러분. 누드 립 팔레트인데 피부톤에 가까운 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되게 꾸덕해서 잘 안 발려요. 제 피부보다는 조금 붉어요, 아무래도. 립이다 보니까. 그리고 퍼프 사용해서 잘 두들겨줄게요. 이거는 기획하고 만든 메이크업은 아니고 제가 갑자기 해보고 싶어서 있는 제품들로만 하는 거라서 조금 더 누드색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잡티들이 조금씩 커버는 되고 있어요. 이렇게 피부 발라주고 이렇게 조금 밝은 립스틱으로 안쪽을 좀 밝혀주도록 할게요. 손으로 좀 펴줄게요. 질감이 되게 끈적해서 좋은 기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코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이런 브라운 컬러 립스틱 사용해서 코 쉐딩 해줄게요. 그리고 윤곽 쉐딩도 같이 해줄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썼던 퍼프로 사용해서 자 이렇게 윤곽 쉐딩 맞춰주고 이거는 립 펜슬이에요. 누드색 립 펜슬. 원래는 입술에 검은 선을 감춰주는 용도로 쓰는 건데 살짝살짝 있는 트러블들을 좀 가려주는 용도로 사용해볼게요. 뭐야? 컨실러보다 잘 그려지는데? 이렇게 피부를 맞춰주고 눈썹은 이렇게 조금 더 진한 브라운의 립을 사용할 거예요. 브러쉬 붙여서 오늘 쓴 브러쉬들은 세척하는데 좀 없겠네요. 립제품들은 브러쉬 세척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아무래도 이런 엄한 색상들은 맥 제품에서 많이 나와서 오늘 맥 제품이 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섀도우를 해줄 건데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말린 장미 같은 톤인데 옅게 바르면 이런 식으로 살짝 다운된 장미 톤으로 발려서 이 색상으로 오늘 아이 베이스를 해줄 거예요. 근데 빨리 굳어버리는 픽싱되는 립이기 때문에 빨리 발라줘야 해요. 콕 찍어주고 언더 부분은 조금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샤인을 발라줍니다. 내일도 촬영인데 착색이 살짝 걱정되긴 하네요. 이렇게 1차 음영을 만들어주고 눈썹 그릴 때 썼던 이 컬러로 2차 음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썼던 브러쉬로 안쪽에 아무래도 립 제품이라서 펴 바르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식으로 섀도우하는 것처럼 똑같이 눈매를 좀 길어 보이게 음영 컬러를 뒤까지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 삼각존도 살짝. 다음으로는 요 펄이 들어간 핑크에 골드가 섞인 요런 펄이 도는 제품이에요. 요 가운데 부분에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펄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오!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언더에도 살짝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좀 로즈골드 빛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애교살도 아까 콧대 쉐이딩 줬던 컬러로 그냥 평소 메이크업 하던 루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재료만 립스틱일 뿐.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넣어주고 립스틱이기 때문에 라이너를 그려주고 뷰러하게 되면 묻어나서 다시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뷰러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뷰러해주고 제가 검은색은 없고 컬러는 이렇게 진한. 어떻게 생각하면 딥브라운 색상 라이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아이라이너도 그려줄게요. 점막까지 채우고 싶은데 립스틱이다 보니까 점막에는 안 묻어나와요. 그리고 한 컬러로 그냥 삼각존 한 번 조금 더 터치 해줄게요. 되게 그럴듯한데? 마스카라는 장담하건데 립스틱으로 해버리면 깜빡일 때마다 밑에 다 묻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마스카라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펄. 딱 봐도 어디에 바를지 아시겠죠? 애교살에 발라줄 거예요. 예뻐 예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맞춰줄게요. 블러셔는 메이블린 제품이고 요런 컬러 발그레하게 만들어줄게요. 컵 조금만 찍어주고 사용했던 퍼프로 이렇게 이렇게 블러셔 해주고 립을 발라줄 건데 발라주기 전에 아까 사용했던 립 펜슬로 입술을 좀 커버해줄게요. 밥 먹다가 식어가지고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줄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커버해주고 페리페라 갓띵적템 요런 컬러인데 그라데이션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브러쉬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살살 살짝 심심하니까 하이라이터도 해줄까요? 아까 애교살에 썼던 컬러로 여러분 이렇게 립스틱으로만 메이크업하기 편이 끝났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마무리가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럼 렌즈 끼고 머리를 한번 세팅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립스틱만으로 메이크업하기 편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래도 예쁘게 하자라는 제 목표가 달성이 된 메이크업인가요? 일상 속에서 유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립스틱 빼고 전부 다 털어갔어.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특별편, 스페셜 메이크업 편을 준비해봤고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